안녕하세요. 슬램케어의 신동훈입니다. 오늘은 슬램덩크 6번째 시간으로 신동원 김기섭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이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과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매우 잘 네,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신동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진용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던 로움 또는 로암이라는 라이다 슬램 관련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그 리복스라고 하는 라이다 센서 회사에서 조금 더 자기네 센서에 맞게 개선 또는 개발한 그런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로암 리복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 소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리복스 라이다 센서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유튜브에서 발췌해온 이런 홍보 영상 같은 걸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iDAR technology has far-reaching applications in automobiles, robotics, aerial mapping, and beyond. However, there hasn't been a low-cost solution that's scalable, reliable, and high performance until today. Introducing LiveOx LiDAR sensors, which reimagine the capabilities of light detection and ranging technology. Offering a combination of unique scanning patterns, high density long range detection and reliability.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다 그 패턴, 그러니까 레이저를 써서 이렇게 뎁스를 얻어내는 그 패턴 자체가 조금 되게 특이하게 생겼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약간 꽃 모양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깊이를 측정하는 그런 특이한 센서입니다.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이라서 빠르게 측정하고 또 전면부만을 향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Sensors provide unprecedented point cloud quality. With a compact, minimalist form factor, our sensors give manufacturers the flexibility it can achieve a measuring part. This results in less wear and using any moving electronic part. This results in less wear and greater overall accuracy. For example, at around 200 meters, a car would be mapped by up to 200 non-repeating data points per second, an order of magnitude higher than the current best in the market. Three specialized models can be used individually. 네, 라이다 센서, 리복스 라이다 센서 소개는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특성을 조금 정리해보면, 논문에 나온 것 위주로 정리를 해보면 small field of view, 그러니까 38.4도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벨로다인 라이다 센서는 아시다시피 360도 전 방향을 커버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360도를 커버하는 반면, 리복스는 이렇게 전방에 38.4도라고 하는 이런 필드 오브 뷰로 전방을 커버합니다. 그리고 irregular scanning pattern, 로제타 라이크라고 하는데, 로제타가 찾아보니까 꽃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패턴이 조금 특이한 형태로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이진 않고 이렇게 되게 겹치는 부분이 없이 이런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션 블러, 이런 특별한 그런 스캐닝 패턴 덕분인지 이 영상 자체는 라이다 그 벨로다인 라이다에 대한 그런 모션 블러를 조금 나타내 주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때 라이다 그 센싱 값이 막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 리복스 라이다 센서에도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넣은 자료입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는 로암 리복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플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인풋으로 라이다 센서 값이 들어오면 포인트 그 라이다 포인트들 중에서 좀 쓸만한 애들만 남겨서 그 뒤에 정합이나 좀 매핑에 활용하도록 하는 전처리 과정이 있고요. 엣지 피처와 플래너 피처를 또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터티브 포즈 옵티마이제이션 단계에서 이 각각의 피처들을 이용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이제 매핑을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위에는 또 피처를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서 KD트리와 여러 가지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이 포인트 셀렉션 앤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셀렉션은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닌데 아래 조건에 포함되는 포인트들은 제거하는 형태를 띱니다. 이것도 거의 뭐 로암에 있었던 거랑 비슷한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된 또는 리복스 라이다에 맞게 변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컨디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포인트가 거의 필드 오브의 바운더리 거의 경계에 위치하는 그런 점들은 뭐 제거한다 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이 각도, 요 각도는 세타와 이거 파이라고 해야 되냐? 피, 이 값들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값들이 되겠고요. 이 세타 값과 이피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어떤 뭐 17도 이상보다 크면 이 값들은 거의 프린지에 바운더리 위치에 있는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서 제거를 한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인텐시티 값 자체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한 경우에 이것을 제대로 된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I of P라고 하는 게 P가 포인트에 대한 것이고 I는 인텐시티 값을 의미하는데 이 값이 이것보다 작거나 또는 이 threshold 값보다 크면 제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points with incident angles near to pi or 0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그림에서 이 F라고 하는 점에 해당하는 것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로암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값 자체가 이 포인트가 가진 노말이 있을 테고 그 노말 벡터와 이 카메라 센서에서 이 점까지 이은 이 선의 각도가 꽤뭐 차이가 나면 거의 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 점이 그러면 이건 제대로 된 점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걸 제거하는 형태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point hidden behind an object라고 하는 건 어떤 물체 뒤에 가려진 그런 점들은 또 제거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 번째 포인트를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에 의해서 가려지는 형태의 이 포인트를 제거하는데 이 조건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점 P, 점 PE와 D 사이의 거리가 이제 PE 까지의 거리의 0.1 수준이면 수준보다 크면 제거를 한다라고 하고 뒤에 것도 만족하면 거리 자체가 2가 더 뒤에 있으면 이점 자체를 제거한다라고 하고 그 로암에서도 비슷한 컨디션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바운더리 경계에 있었던 점을 제거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1번이랑도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도 세타와 파이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정합에 필요한 그런 점들을 제대로 셀렉션 했으면 이제는 그 점들 남은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피처를 추출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엣지 피처와 플래너 피처를 계산합니다.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여기까지는. 로암이랑. 그래서 엣지와 플래너 피처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이용하는 메저가 커베처라는 것을 계산해서 그 주변 점들과의 스무스니스를 측정하는 C라는 값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이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이 어떤 threshold보다 작으면 이제 플래너 피처, 평평한 면에 있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어떤 엣지 피처에 대한 threshold보다 크면 이제 엣지 피처로 분류한다.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정합할 때 구분지어서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그냥 C 값으로 다 점에 대해서 다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소팅하거나 해서 이 상위에 어떤 C 값을 가지는 점들은 플래너로. 이건 하위겠죠? 값이 이렇게 increasing order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작은 것들은 플래너로, 큰 거는 엣지로 이렇게 classify 하고요. 또 하나의 다른 점은 라이다 리플렉티비티 값을 네 번째 차원으로 활용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정합할 때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뒤에서 코드 레벨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인텐시티 값 말고 또 다른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네 번째 차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코드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커베처 계산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코드 중에 일부를 좀 캡처해 봤는데, 요 위에 있는 줄이 그 코드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벅스 피처 익젝터.hpp 파일 안에, 리벅스 레이저라는 클래스 안에, 컴퓨트 피처즈라는 함수 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 중요한 부분은 이두 가지, 이 부분이랑 뭐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위에 부분은 이웃한 점들에 대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x, y, g 각각에 대해서 0, 1, 2는 x, y, g고요.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하는데, 이 값을 계산할 때 일단 이거 앞에 있는 값은 노멀라이제이션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차피 threshold 값으로 큰 거, 작은 거를 구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활용하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만 이용하는데, 이게 이제 이 L2놈으로 보여집니다. 이 서메이션 바깥에 L2놈이 있어서 이 L2놈이 이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제곱을 해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J는 J, Z는 Z끼리 해서 다 더하는 게 이게 되고,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사실상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이거는 센터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C 밸류를 구하고자 하는 그 위치의 포인트고, 이거는 이웃 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서메이션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뒤에 부분만, 네이버 포인트들에 대한 이 뒤에 J 항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사실상 이것만 요 윈도우라고 하는 어떤 범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더하고 동일하게, 그게 이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 인덱스를 IDX를 기준으로 좌측 마이너스 i만큼의 범위랑 플러스 i만큼의 범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들의 값을 이 윈도우 크기만큼 곱해서 이제 빼주고, 여기서는 빼주고, 여기서는 이 윈도우 자기 자신이 아닌 쿼리 포인트가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네이버 포인트들에 대해서 그 값들을 다 이제 더해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실상 이 수식 자체를 모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으로 코드 레벨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커베처 값을 이렇게 계산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커베처 값을 계산하면 그 값들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 커버처 값이 어떤 threshold보다 작으면 이제 surface, planar feature로 그 값을 이제 정보를 넣어주고 레이블링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그다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 코너 커버처 값보다 크면 이것을 코너 엣지 퓨처로 분류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퓨처의 디멘전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제 set intensity라고 하는 함수 요 안에서 그냥 XYG 말고 네 번째 그냥 차원을 뭐 자기가 원하는 정보로 채워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았는데요. 뭐 row intensity를 쓸 거냐 아니면은 뭐 motion blur라고 하는 걸 값으로 쓸 거냐 또는 angle을 사용할 거냐 curvature 값을 세 번째 차원을 사용해서 정합할 때 활용할 거냐 그런 간단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고, 일단 첫 번째로 봤던 부분이 이 feature extraction 부분이었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iterative pose optimization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정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 피처 간의 정합, 그리고 플래너 피처 간의 정합을 따로따로 구분해 놨는데,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운 다섯 개의 엣지 피처를 이제 맵에서 구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PW라는 점이 우리가 갖다 붙일 맵에다가 정합시킬 어떤 점이라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그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다섯 개의 점, 1, 2, 3, 4, 5, 요 다섯 개의 점을 찾아와서 이렇게 놓아둡니다. 이 1, 2, 3, 4, 5는 거리 순으로 정렬된 겁니다. 그래서 P1이 이 수직 거리에 있는 게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그림에서, 근데 거의 로암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이 PW-P5 외적, PW-P1은 여기서는 이제 PW-P5 이게 되고, P1에서 PW 이게 되는데 이걸 외적한다는 의미가 외적은 두 벡터가 평행할 때 값이 작아진다라고 해서 이 PW 값이 이 엣지 위에 놓일수록 이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레지듀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것도 로암과 마찬가지로 plane to plane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서도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 다섯 개를 구해서 마찬가지로 소팅을 하고 1부터 5까지 소팅한 다음에 이 PW라고 하는 점을 이 평면상에 수선에 발을 내린 거리, 이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레지듀얼을 계산합니다. 여기 논문에서는 edge to edge 라고 하고 또는 plane to plane이라고 했는데 또 코드에서는 point to edge 또는 point to plane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일을 왜안 시켜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혼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 상에서는 일단 불러오는 부분, 콜하는 이 함수 자체를 콜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 하면 point cloud registration. HPP라고 하는 파일에서 point cloud registra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find out incremental transform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ICP 라인, 이제 ICP 라인에 대해서 정합을 할 거냐 또는 plane에 대해서 정합할 거냐를 구분 지어서 다르게 하는데, 여기서는 먼저 라인의 경우 그러면 이 밑부분을 들어가는데 이제 스트레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죠.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코스 펑션 정의하고 이 뒤에는 이제 두 가지 if 문이 있는데, 이첫 번째랑 두 번째의 경우 이제 첫 번째는 모션 블러
그리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그런 함수고, 그런 게 없는 경우에,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 함수입니다. 뒤에 차이는 이제 뒤에 MB, 모션 블러라고 하는 서픽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먼저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레지듀얼 값을 이제 코스트 펑션에서 받아내고, 그것을 이제 problem이라고 하는 세레스 솔버 그 구조체에 넣어주고 최적화를 나중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클래스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crs-icp-hpp라고 하는 파일 안에 이제 crs-icp.toLine이라고 하는 클래스, 아, 스트럭처네요. 안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멤버 변수들과 이제 이거는 생성자 함수 컨스트럭터가 될 텐데, 그냥 요 값들을 정의해 주는, 초기화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current pt는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 아까 이미지에서는 PW가 되겠죠? PW고, 이거 라인 두 개는 이제 라인 상에 놓인 A, 점 A와 점 B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화한 다음에, 아까, 아니 그, 사실, 이 오퍼레이터, 이 괄호 오퍼레이터에서 사실상 최적화를 위한 어떤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를 살펴보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코드, 논문에 나와 있던 아까 설명드린 그런 그림 또는 설명이랑 조금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코드로 이해한 바로는, 이 PT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PW라고 하는 3차원상의 점입니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PT transformed라고 해서 요 값이 이제 Q 회전 값, quaternion 값, 이전의 quaternion 값과 이제 이전의 translation을 해주는데, 그 안에 이 PT라는 점에 incremental한 어떤 회전과 이동을 해줘서 어떤 월드 공간상의 점으로 이렇게 옮기게 된 거죠. 그러면 PT transformed고, 이것과 점 엣지 상에 놓인, 이 엣지 피처 상에 놓인 점 A와 점 B가 있을 텐데, 그것에서 이 타겟, tar타라인 PTA가 요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상 이 레지듀얼 벡터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 레지듀얼 벡터는 이제 벡터 A, C 마이너스 벡터 프로젝트 온 유닛 벡터 해서 벡터 AC를 이제 벡터 라인 AB 유닛에 프로젝션한 거랑 최소화하는 이 수식을 만족시키도록 최적화하도록 이 펑션을 구성합니다. 그 말은 벡터 AC가 이제 A에서 이 PT 트랜스폼 들어가는 이 벡터가 되고, 이 벡터 AC가, 그리고 벡터 프로젝트 온 유닛 벡터 는이 A 엣지 라인 상의 점 A와 B로 가는 이 벡터를 이쪽으로 벡터 AC 상으로 프로젝션 하면, 한이 정도 크기의 이 그림 상에서는요, 이렇게 프로젝션한 거랑 이 벡터 AC는 이만큼 있는 거를, 이거랑 이거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점 자체가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가서 뭐 이쪽으로 최적화되는 그런 형태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은 아까 논문에 나와 있던 부분이랑은 조금 다르게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엣지 라인상으로 떨어지는 건 최적화되는 건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추가적인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plane to plane, 이제 평면의 경우에, 평면 엣지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불러오는 부분이 이제 똑같은 아까 find out incremental transform에서 이제 scp plane이라는 플래그가 걸렸을 때요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인데, 여기는 모션 블러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안 하는 부분. 여기부터 설명드리면 이 structure 구조체가 이렇게 선언돼 있고, 이 값들을 이제 컨스트럭터에서 가져와서 이 뒷부분에서 초기화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point plane to plane이라고 하는 거리를 최소화하는데, PT transform도는 3차원상에 우리가 추적하고자 하는 점이고, 이거를 이점세 개, 평면 맵상에서 얻은 점세 개로 얻은 평면, 그러면 이렇게 엣지를 구할 수 있고, 이 거리가 이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 노멀 벡터가 되겠죠, 이 평면에 대한. 그러면 요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레지듀얼 벡터,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레지듀얼 값이 이제 요거 레지듀얼 벡터고, 벡터 프로젝트 온 유닛 벡터라고 해서, 벡터 프로젝트 온 유닛 벡터는 요 함수인데, 이 벡터 AD를 벡터 라인 플레인 놈이라는 이 벡터의 프로젝션을 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AD는 이제 A 점은 요거고, 이제 D는 사실상 이 3차원상의 PT 트랜스폼드인데, 요 벡터를 이 노멀 벡터 상으로 프로젝션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이쿠. 저걸 지우면 어떻게 지우지? 그럼 그냥 이 길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젝션하면,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줄어들게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레지듀얼 벡터를 구성하고, 이 TPT 트랜스폼드가 이 평면상에 가까워지게 되도록 이렇게 최적화하는 그런 코스 펑션이 구성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잠깐 넘어간 게 이제 모션 컴펀세이션이나 모션 디블러링 부분을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이두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 안에서 인프레임 모션 컴펀세이션이라고 하는데, 피스와이즈 프로세싱 부분과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스와이즈 프로세싱은 모션 블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 현재 인커밍 프레임을 세 개의 세 개의 시퀀셜한 서브 프레임으로 나눈 거예요. 하나의 그런 프레임을 뭐세 개로 나눈 것 같아요. 세 개로 구분지어서 나누고, 그 각각을 따로 패럴라이즈하게 병렬적으로 정합을 해서 맵에다가, 그러면 각각이 포즈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3차원 트랜스포메이션 정보, 자 스캔 투 맵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스와이즈 개별로 이렇게 병렬적인 처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 쉽게 말하면 이런 그림에서 K-1 위치에 카메라가 아니라 라이다 센서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K 위치가 있을 때그 사이에 정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형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그 중간에의 이 센서의 위치를 계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서나 우리가 위치를 할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거 첫 번째 줄은 로테이션, T에서의 로테이션 값은
이 중간에서 어느 시점에서 로테이션 값은 이 K-1이라는 이 위치에서의 로테이션에다가 요 사이에 요만큼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선형 보관을 통해서 구해야 하는 로테이션을 과 트랜슬레이션을 적용한 거죠. 여기서는 이게 되겠고 여기서 T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 더해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이렇게 정의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조금 그 리알제브라랑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엑스포넨셜 펑션 안에 이 오메가 헷 들어가고 제타랑 이제 S가 사실상 인터폴레이션 팩터예요. S가 여기 로테이션에도 있고 트랜슬레이션에도 있는데 이게 S가 요 뒤에 나오는 거고 이게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TK 이게 T 소문자 T는 타임 시간이에요. 타임 스탬프. 그러면 K랑 TK-1 간의 시간 차이 분의 현재 이 시간대의 위치와 이 K-1 시간의 위치를 이제 비율로 나타내면 이제 S가 되고 S만큼 그 비율만큼 인터폴레이션 그 중간의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도의 그 회전에 대해서는 이게 되고 트랜슬레이션 이동에 대해서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여기 그 전에 이제 회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개를 해보면 이식 자체가 로드리게스 포뮬라에 의해서 저도 뭔진 잘 모르지만 로드리게스 포뮬라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많이 들어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변형할 수 있고 사실상 이 부분이 코드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라는 인터폴레이션 팩터랑 각도 세타 뭐 오메가를 통해서 이러한 중간을 나타내는 로테이션을 구하고 그것을 다 해서 최종적인 이 위치에서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값을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코레스폰던스를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포인트 어소시에이트 맵이 부분에서 이 내부에서 사용하는데 그 전에 이제 리파인 블러 파라미터로 리파인 블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포인트 뭐 어떤 값들이랑 타임스탬프 값들이 주어져요. 이 값들을 이용해서 이 S라고 하는 인터폴레이션 팩터를 여기서 구합니다. 요 맥스 민 빼고 이제 인블러 이게 위치에 대한 타임스탬프 값인 것 같고요. 여기서는 왜 인텐시티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값 S가 나오면 이 S가 이 반환되고 이 파라미터로 들어가겠죠. Point Associate Map이라는 함수로 들어가면 이제 Point Associate Map이라는 함수 안에서는 Interpolation을 통한 그 회전값 그 S Interpolation Factor를 이용한 Linear Interpolation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로드리게스 포뮬러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직접 구현하고 있는 부분, 이 사인, 코사인, 뭐 오메가, 헷, 뭐 그리고 스퀘어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로테이션에 대해서 그렇고,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겐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에서 SLERT, 뭐라고 읽어야 될지도 좀 애매한데, SLURF라고 하면 이 함수에서 내재적으로 인터폴레이션, 회전에 대한 인터폴레이션을 계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이제 이거 함수는 이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return 값이, 이제 spherical linear interpolation between the two quaternions
이라고 합니다. linear interpolation between two quaternion, 두 개의 회전값 사이의 interpolation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구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이거를 1로 놔둔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이거 무조건 이걸로 쓰도록 하려고, 또는 이걸로도 할 수도 있지만 약간 디버깅 할 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제 코레스폰던스 찾을 때도 사용하지만, 정합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정합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서 이 부분, 모션 블러라고 하는 언더바 뒤에 서픽스가 붙여진 부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괄호 오퍼레이터, 이게 보시면 이 여기서는 또 아이겐을 활용한 그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값을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모션 블러라고 있는 S라고 있는 하고 있는 인터폴레이션 팩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Q를 인터폴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아까 설명한 부분. 이것도 이제 plane to plane 같은 경우에도 언더바 MB라고 하고 언더바 MB가 붙여진 함수에서는 마찬가지로 linear interpolation을 이용한 정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션 블러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었고, 또그 iterative pose optimization 안에 outlier rejection과 dynamic object filtering이라고 하는 특수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복잡한 건 아니었고, 그냥 IC 정합할 때 정합에 대해서 레지듀얼 값이 꽤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냥 그거는 아웃라이어로 판단해서 정합할 때안 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oint cloud registration.hpp 와이 안에 이제 point cloud registration 클래스가 있고, 요 find out incremental transform 함수 안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if문 요것만 보시면 이 m inline threshold보다 크면, 이 residual 값이 크면 그냥 remove 한다는 겁니다. remove residual block. 이 residual block을 최적화해서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m inline threshold는 어떻게 정하느냐 라고 보면 이 부분이 되겠고, 이건 max 값인데 이거 두개 중에 큰 거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그 중에 이 뒤에 거 m inline ratio threshold가 이 위에서 이 compute inline residual threshold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 계산이 됩니다. 이 함수는 이 밑에 있고요. 이 함수에서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단 std set이라고 하는 구조 그 클래스, STL 클래스를 이용해서 dist 100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요거에 set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집합이잖아요. 집합인데 그냥 insert를 값을 insert 하면 자동 정렬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정렬이 돼서 그 순서대로 딱딱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insert를 하면 이제 residual 값을 딱 각각을 넣어서 insert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셋이 이렇게 정리되고, 요 중에서 레시오 값만큼, 전체 크기분의 레시오 값만큼 곱해서 그 위치에 있는 레지듀얼 값을 이 스레셜드 값으로 활용한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레시오 값은 이 파라미터 변수 그 인자로 들어가 오게 되는데, 이 인자는 m inline ratio라고 하는 이 호출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사실상 이그 하드코딩 된이 값입니다. 0.8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값을 통해서 이렇게 상위 0.8에 보다 앞에서 0.8 위치에 있는 그 레지듀얼 값 자체를 반환해서
이 return에서 여기서 이제 threshold 값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0.08이라고 했는데 0.8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한이 정도 있게 되겠네요. 80 상위 위에서 80% 위치에 residual 값을 threshold로 활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erative Pose Optimization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수도 코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얻는 거죠.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두 맵과 스캔 사이에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얻는데 이 포문을 계속 돌고 수렴할 때까지 계속 돌고 첫 번째 그 안에 첫 번째 포문은 엣지에 대한 것, 엣지 피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포문은 플래너 피처에 대한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W라고 하는 월드 코디네이트 상의 점을 일단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다섯 개의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내서 거기서 엣지 투 엣지 레지듀얼을 구한다. 그리고 세레스 블록에 넣는다. 그리고 플래너 피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PW 구하고 5개 구하고 이제 레지듀얼 이걸 구한다. 그리고 나서 아웃라이어 리무벌 뭐 다이나믹 오브젝트 제거하는 부분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적화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서 값을 얻어냅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오도메트리 오도메트리에만 관련된 부분이에요. 루프 클로저는 말고, 루프 클로저는 뒤에서 또 다른 논문이 있어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설명이 아니라 그 실험 결과를 나타낸 걸 보면, 매핑에 대한 결과와 오도메트리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매핑에 대한 결과는, 맵 자체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되게 선명, 하달까? 구조가 되게 잘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션 블러 컴펜세이션을 아예 안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나 피스와이즈 프로세싱을 안한 경우에는 이렇게 막 왜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계단 올라가서 위에 있는 부분은 되게 꺾여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같이 하면 그나마 좀 덜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고 거기에 더해서 piecewise processing을 하면 이제서야 제대로 된 그런 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했던 거는 맥북에서 돌리고 있는 것도 독특했지만 이 라이다 리벅스 라이다 센서를 이렇게 아래쪽에 붙여가지고 이 뭐랄까 리그 센서 리그, 센서를 부착할 수 있는 이 구조물도 3D 프린팅해서 만들 수 있게 이 GitHub, 오픈소스 GitHub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도메트리의 평가는 여기 위에 거두 개, 밑에 거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 위에 거는 만들어진 맵이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GPS, 그냥 구글 어스에서, 구글 지도에서 얻어낸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GPS 값두개 사이의 거리를 그냥 잰 거고요. 그리고 이 맵상에서 두 동일 상의 점을, 거리를 재서 나타냈더니, 위에 우리가 예측했던 거는 306.63이라고 하는데, 구글 상의 GPS 좌표 차이는 307.89다라고 하는 뭐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작점과 끝점 차이를 GPS 값과 비교해서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보면은 다른 알고리즘이랑 비교는 안한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 개발하고 그냥 본인들 거 얼마나 성능 잘 나온지 그냥 그것만 보여준 것 같아요. 러닝 퍼포먼스는 제 데스크탑 PC에서도 하고 온보드 컴퓨터
컴퓨터에서 했는데 이와 같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기 또 베이스라인이 있네. 베이스라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워즈가 아마도 이제 로암 리복스 같고 그 결과가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것 같네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 이거는 리폭스 40이라는 이제 센서라고 하고 되게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3D 프린팅된 걸 제공하고 되게 싸게 600달러 수준으로 엄청 싼 거를 볼수 있습니다. 홍콩 과기대 내부를 스캔 매핑한 것 같고요. 이제 사람이 되게 많고 왔다 갔다 거리는데도 정화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되게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고요. 뭔가 되게 댄스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필드 오브 뷰가 작기 때문에 커버하는 영역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핑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 스피드가 6이라고 하면 이거 지금 빨라 보이지만 되게 사실상 느린 거거든요. 그 컴퓨터에서 데모를 돌려봤을 때 엄청 천천히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결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있고 두 번째가 요 다른 논문으로 빠져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루프 클로즈 섹션을 적용한 겁니다. 루프 클로즈 섹션은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 부분은 라이드 오도메트리 매핑은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 부분이 되겠고 이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루프 클로즈 하는 부분인데 독특한 거는 이제 맵 자체를 셀이라고 하는 구조, 자료 구조로 정의를 하고 그걸 활용했고 그리고 자체적인 2D 히스토그램 오브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특별한 디스크립터를 사용해서 루프 클로저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셀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거는 복셀과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복셀과 같이 3차원 공간을 3D 그리드로 나눠서 그 셀, 복셀 하나를 나타낸 맵으로서 나타내는 또는 맵으로 나타낸다기보다는 그냥 디스크립터, 루프 클로저 디텍션 할때그 사용하는 정보로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복셀과 같은 개념이고, 근데 그 복셀과는 조금 다르게 셀 안에 들어있는 포인트들의 중점, 센터 정보를 가집니다. 이 C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중점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민 그리고 코비런스 그 점들에 대한 민과 코비런스 정보를 포함하는데 이 값들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점에 대한 중점이라고 하니까 이거랑 또 중복되는데 복셀 자체의 중간점 이거는 그건 것 같고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게 복셀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것 자체 중간에 있는 정보가 이 센터인 것 같고 민 값은 이 점들에 대한 평균 값과 이제 코비런스 값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코비런스 값을 우리가 나중에 활용할 건데
맵이 계속적으로 맵핑이 되면서 맵이 자체가 자라나잖아요. 커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새로 그셀 안에 민과 코비넌스 값을 계속적으로 계산 다시 하면은 이게 계산상으로 큰 버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크리멘탈 폼으로 그냥 더해지는 포인트들만 고려해서 그리고 이전에 민값과 코비넌스 값을 계산 이용해서 업데이트하겠다라는 게그이 부분이 되겠고요.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인크리멘탈 폼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요거에 대해서는 민값은 이전의 민값에다가 n을 곱하고 새로운 포인트의 좌표를 더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로 나눠지는 부분인데 단순한데 이제 코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식 자체를 이렇게 전개를 해서 여기서는 이 항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앞에 항과 뒤에 항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이전에 대한 last mu 값을 더하고 빼고 요거를 그냥 일부러 넣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두 개가 사라지는 건데 그냥 두 개를 넣어줘서 이렇게 되고 이것 자체를 전개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전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 코드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cremental form은 이렇게 되고요. 셀에 대한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 제일 최소 단위예요. 이 루프 크로스 섹션을 하기 위한 셀 포인트 셀은 이제 셀맵 키프레임 닷 HPP라고 하는 코드 안에 이 클래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센터 값도 있고 이제 서메이션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들에 대한 서메이션과 민 값, 코비런스 매트릭스 값뭐 여러 가지 여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셀에 대해서 평균 민 값을 구할 때 이렇게 get min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데 이 summation에다가 포인트의 개수로 나누는 형태로 이제 민 값을 이제 멤버 변수로 저장을 하게 되고 그게 이 부분이고 이 covariance matrix를 구할 때는 이제 이 get min으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쭉뭘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상 이 코드 자체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다르게 원래는 코비넌스 매트릭스 자체를 이런 폼으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평균의 내부 안에 이렇게 차이를 활용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이 수식 자체는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노테이션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사실 x랑 y랑 여기서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이 수식을 볼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포인트에 대한 곱하기의 평균. 이 앞에 항은 이 뒤에 있는 이 코드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 평균을 두 개를 곱한 거. 아, 반대군요. 반대로 이 평균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벡터에 두 개를 곱한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코비넌스 매트릭스에 다 더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 포인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더트 프로덕트 한 거를 다 더하고 그거에다가 민 값의 더트 프로덕트 한 거를 빼는 겁니다. 근데 여기 PT 사이즈가 곱해진 이유는 사실상 이 원래는 이 뒤에서 이제 PT 사이즈 마이너스 1로 나눠주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거를 여기는 안 해주니까 그냥 반대 개념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주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비넌스 매트릭스 계산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인크리멘탈 폼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append pt 포인트가 추가될 때요 함수만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incremental form으로. 이제 이 수식은 이렇게 min 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어디 있더라?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요 코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 안에 n 곱하기 last min plus p new 에다가 n 플러스 1로 나눠주는 이 incremental form으로 하는 거고, 요 부분은 incremental form으로 요 사실은 요 수식이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보면 n-1의 covariance, last covariance matrix plus p new 이거 마이너스 min last 이렇게 해서 쭉쭉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식에서 이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게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앞에 요두 항이 어차피 같은 건데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요거랑 요거랑 제곱하고 뭐 요거랑 요거랑 제곱하고 이 요거 요거 해서 이렇게 전개를 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항이 여기서 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구현 자체는 이렇게 잘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은 알려주셔도 좋고요. 제가 좀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현이 돼 있고 이제 맵이라는 자료 구조를 또 알아야 됩니다. 이 맵은 셀의 상위 개념이에요. 셀을 더 많이 가지면 이제 맵인데 여기서는 이제 해시 테이블이랑 해시 테이블 H와 글로벌 옥트리 O를 가집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이유는 되게 빠르게 정합할 때나 뭐 이런 코레스폰던스 매칭 할때 빠르게 이제 포인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하는데 해시 테이블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제 삽입과 삭제 그리고 탐색이 모두 빅 O의 원 상수 시간 내에 되는 아주 빠른 자료 구조죠. 그래서 이걸 활용한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새로운 프레임을 레지스트레이션 할때 이제 포문을 도는데 일단 이 포인트 글로벌 월드 프레임에서의 포인트를 구하고 이것에 대한 이제 셀 센터를 CC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아까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어떤 인풋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해시 테이블에 대한 그러면 이게 여기로 들어가고 이제 해시 인덱스를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값을 얻어내겠죠. 그러면 접근을 빨리 할수 있게 되고 그렇게 얻어내면 그 셀을 얻어내면 새로운 만약에 이제 셀이 해시 테이블 안에 없는 거면 이제 새롭게 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해시 테이블에 인서트하고 또 옥트트리에도 인서트합니다. 해시 테이블, 옥트트리에 둘다 인서트하고 만약에 이게 없는 그러니까 여기는 없을 때고 만약에 있는 거면 원래 해시 구조 안에 저장돼 있는 거면은 그냥 그셀 안에 지금 포인트 i를 추가하고 그와 동시에 민과 코비랜스를 인크리멘탈하게 업데이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맵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 있게 살펴볼 부분은 이제 맵 pt 셀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이게 해시 맵 구조. 그러니까 std 거기 이제 STL 안에 해시 자료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옥트트리는 여기 PCL 안에 있는 걸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을 추가할 때 셀을 맵에 추가할 때는 요 함수로 호출이 되는데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두 부분 이게 아니고 이 부분. 지우개로 지우고
이게 해시 테이블에 삽입하는 부분. 이제 셀 셀터를 이용해서 이 셀을 그 해시 테이블에 넣고 또 마찬가지로 옥트트리에 이제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셀 센터를 값을 이용해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왜 활용하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시 테이블은 해당 셀 자체에 빠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 해시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고 또 옥트트리는 이 어떤 포인트 P의 반경 그 주변에 있는 네이버 반경 아래인 R 안에 있는 이웃 셀들을 빠르게 찾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find cell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이제 셀을 찾는데 뭐 이건 그냥 뭐 이걸로 find 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에서는 그걸 활용하는 부분이 되고 여기서는 옥트트리를 이용해서 이제 find cells in radius 어떤 포인트 PT 주변에 있는 search radius 안에 있는 점들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뭐 radius search를 옥트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셀의 벡터를 반환하면은 아까 이거 반환한 걸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종합할 때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자료 구조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2D 히스토그램 오브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게 루프 크로스 섹션을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좀 메인 피처로 내세웠던 거는 로테이션 인베리언트 한 2D 히스토그램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회전에 인베리언트한 루프 크로스 섹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셀이라고 하는 그 자료 구조 안에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셀 안에 민과 코비리언스 값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코비리언스 값을 이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셀에 대한 아이겐 밸류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큰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셀의 특징이 아니라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인인지 플레인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아이겐 밸류 값들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제 람다 2가 람다 3보다 굉장히 큰 값을 가지면 이 셀의 피처 디렉션을 정할 때 피처 디렉션은 V3, 세 번째 아이겐 벡터이다 라고 정하고 만약에 이제 람다 1이 람다 2보다 현저히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라인 모양을 가진다. 이 셀은 라인 모양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제 그 셀의 피처 디렉션은 첫 번째 아이겐 벡터를 가지게끔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피처가 없는 경우에는 뭐 사용 안 한다. 이렇게 두 개지만 케어를 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셀에 대해서 피처 디렉션이 나오게 됩니다. 뭐 셀이 여러 개가 있을 테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피처 디렉션이 나오고 뭐 이거는 또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올 텐데 그 셀에 대해서 각각을 구하고 나면 이제 로테이션 인베리언트는 여기서 나오는데요. 셀들이 모인 게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셀들이 여러 개 이제 구조가 이제 많이 있을 때 키프레임이었는데 그 키프레임 안에 있는 셀들 모두에 대해서 피처 디렉션이 있을 테고 그 피처 디렉션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캐노니컬 폼으로 만드는 로테이션 행렬 R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피처 디렉션 구조를 분석해서 사실은 분석이라 할게 따로 없고 그냥 피처 디렉션 C 언더바 D 이것을 이제 곱해서 내적해서 코비리언스 매트릭스 여기서도 코비리언스 매트릭스 다시 만드는데요. 만들어서 이거를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또 나오면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제 이 아이겐 벡터 세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놔두고 마지막 세 번째 벡터를 그냥 이거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이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을 만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키프레임 셀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키프레임들의 키프레임에 대한 캐노니컬 폼으로 만드는 로테이션 값, 로테이션 행렬이라는 말이 됩니다. 키프레임 하나에 대해서 이 로테이션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적용해 주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든 키프레임,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다시 거기서 이제 디스크립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2D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냥 2차원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세타와 파이로 이루어진, 세타와 파이 빈으로 이루어진 그런 2차원 값이고, 이 3차원 공간 안에 이 키프레임, 이 안에 키프레임이 뭐 이렇게 있고, 셀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셀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세타와 파이 값을 구해서 그 위치에 그냥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셀이 아니라 포인트들에서 대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포인트들에 대해서, 각각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두 개의 인덱스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 카운트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히스토그램이 되겠죠? 그러면 이 히스토그램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상의 키프레임을 그 2D 히스토그램에 나타내면은 플레인 피처와 라인 피처에 대해 두 개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합니다.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프레임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키프레임이 이제 세모로 나타내 있고, 요것들은 각각은 셀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키프레임은 두 개의 2D 히스토그램을, 엣지 피처와 플래너 피처에 대해서 두 개를 각각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각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사성, 루프 클로즈 디텍션을 하고자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D 히스토그램 키프레임 계산하는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냥 라인 쉐이프와 플레인 쉐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각각에 대해서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인덱스 값을 아까 보여드린 요걸로 계산한 다음에 그 위치에 대해 가서 그냥 카운팅 플러스 1을 해주는 게 됩니다.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들면 그냥 유사성 판단은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of 2D Histograms라고 하는 이 수식,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유사성 판단을 해서 이게 어떤 threshold 값보다 높으면 이제 loop closure로 판단하게 되겠죠. 그러면 map alliance 부분은 로암이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로암에는 loop closure 부분이 없는데 그냥 정합하는 어프로치 자체가 로암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매핑할 때이 로암에서 매핑을 할때이 정합하는 방법을 여기서 차용한 것 같고 로암 자체는 이제 여기 슬램덩크 영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합을 하게 되면 이제 포지 그래프 옵티미제이션에서는 뭐 시레스솔브로 사용했고 이거는 그래프슬램 설명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을 살펴보면 뭐 자료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특별한 거는 뭐 없고 이거는 해시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그 피처 이미지 라인, 피처 이미지 플레인 이게 두 개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죠.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2차원 이미지 형태로. 그래서 이제 피처 디렉션을 계산하는 부분이 이 세타 파이를 이제 계산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사인과 코스, 탄젠트 값으로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아마 반환해 줄 겁니다. 이 인덱스, 파이 세타 인덱스를 계산해 주면 이 generate feature image라는 함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feature direction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에서 이제 세타 베타? 여기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 그 인덱스를 계산해서 넘겨주면 여기 이미지 플레인은 그냥 더해주는 형태로 카운팅을 해주죠. 히스토그램을 만들죠. 그래서 피처의 그 엣지 아니, 플레인에 대해서 그리고 라인에 대해서 두 개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한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테이셔널 매트릭스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eigenvalue decomposition of feature vector 함수를 통해서 그 eigenvector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eigenvector 자체가 회전 행렬이 되는 겁니다. eigenvector를 가지고 세 개가 여기서 마지막 거를 그냥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바꿔버리죠. 이거랑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제 회전 행렬로서 아이겐벡터를 이 안에서 계산해서 아그 곱해줘서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한 어파인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이것도 두개 이미지에 대해서 유사성 판단할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수식 구조 자체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서는 A라고 하는 씬그 3차원 포인트 그 키프레임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A라는 거랑 B라는 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네, 요 그래프가 나타내는 거는 A to A, A와 A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A랑 B를 비교해보고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그리고 플래너에 대해서 그리고 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는데 이 각도들이 나타내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45도로 돌려보고 그리고 90도로 돌려보고 뭐 이렇게 돌려보고 나서 시밀러리티 값을 이제 0부터 1까지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별표 라인을 보면 이제 A랑 A를 그러니까 같은 장면에 대한 키프레임을 각도만 하나만 각도를 돌려서 그 2D 히스토그램을 구한 다음에 시뮬레이트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같은 거니까 이 유사도 값이 되게 1에 가깝게 나타나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A to B는 장면 A와 키프레임 B, A와 B를 이제 분명히 다른 두 장소인데 둘 중에 하나를 각도를 돌려가면서 이제 유사성을 측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별표 파란색 요건데 유사성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이 아까 이거보다는 좀 떨어지고 이요 앞에 말씀드린 이거 두 개는 플래너 2D 히스토그램을 말씀드린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라인 2D 히스토그램을 평가한 겁니다. 요 밑에 거는 A to A 라인은 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라인이 됩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이 A랑 A 두 개가 같은 장면이거든요. 장면이고 분명히 이제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값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처럼 아까 이거 플래너처럼 근데 이건 조금 떨어지게 나왔어요. 근데 같은 각도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회전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의 부분에만 이렇게 높은 시뮬레이터를 보이고 다른 조금만 각도 돌려도 시뮬레이터 값이 조금 되게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 자체. 각도별로 돌려가면서 유사를 측정했는데 파란색 플롯 E 파란색이 사실상 요 A랑 B 다른 장면을 비교한 거니까
다른 거 빨간색보다 낮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성능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요거는 뭐 맞게 나온 거죠. 이제 A랑 B를 라인 피처에 대해서 비교를 했으니까 모든 각도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시뮬레이티드 값이 0에 가깝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라지 스케일 루프 클로즈 리졸트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영상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타임 컴플렉시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 디스토그램 컴퓨팅과 얼라인먼트, 시뮬래리티 오브 투 맵스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상으로 보시면 아까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동일한 센서를 이용해서 거의 비슷한 장소를 한것 같은데 이렇게 매핑을 쭉 해나가다가 건물 한 바퀴를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매핑을 하다가 다시 오게 되면 여기서 루프를 판단하고 이제 전체 포즈 그래프를 업데이트해서 맞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업데이트된 앱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루프 클로저를 판단하는데 정확한 맵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리로컬라이제이션 아예 이제 맵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판단할 때도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할수 있겠죠?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스캔 컨텍스트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2D의 3차원 공간을 나누고 3차원 공간을 나눈 다음에 2D 영상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니까 비슷하다고 보였는데 조금 그 인덱싱 하는 절차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영상을 보고요.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쿠, 1시간 10분을 했네요. 저 하나 질문 잠깐 있네. 네네네. 46페이지에서요. 뭐좀 전에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 그러니까 2D 히스토그램으로 어떤 루프 클로저를 할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별 동그라미로 그러니까 별표로 표시된 것들은 또 A가 A 지점, A와 B 지점에 대해서 플레인 에 대해서 이제 2D 히스토그램을 비교한 거고 그다음 동그라미로 된 것들은 라인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그 그러니까 라인에 대해서 한 A to A가 플레인에 대해서 한 A to B보다 에러가 그러니까 시뮬러리티가 더잘안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상대적인 사실 거니까 같은 플레인끼리 비교했을 때는 A to A가 A to B보다 크고 그다음에 같은 라인끼리 했을 때는 A A가 A2B보다 크니까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무조건 제가 낮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 영도에서는 특히나 그 T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러스가 확 튄다는 것들은 이제 지금 제일 잘 맞춘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봐서 근데 그 여기서는 근데 로테이션 인베리언스의 관점에서는 좀안 좋은 결과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다른 다 각도를 다르게 돌렸을 때는 좀 낮게 나오잖아요. 원래 이제 0도였을 때보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A2A 라인의 경우에는 성능적으로 좀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거기 논문에서도 약간 자기네들
이라고 이야기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아까 표식 30페이지요? 31페이지에서 31페이지요? 네, 여기에서 네. 잠깐 이것 때문에 팔로우를 못하고 잠깐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아, 네네. 여기 뭐다 풀어본 것까진 아니고 네. 이그썸 C 시그마가 서메이션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전개를 하면은 서메이션 i는 1부터 n 플러스 1의 pi하고 쭉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i의 인덱스가 해당하는 것들은 c, 뮤들은 다 상관이 없고 서메이션 pi만 되잖아요. 요게 요 바로 앞 페이지에 설명해 주셨던 c, 뮤는 그 n분의 1의 서메이션 pi로 되는 텀을 n분의 1까지 아, n까지 더한 거에다가 플러스 pn 플러스 1로 분할해서 식을 계산하면 풀리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해봤는데 그 이후에도 뭔가 좀더 기법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죠. 아, 이 바로 앞에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요? 이 바로 앞에 이 페이지 보면은 위에 있는 게 c 뮤를 n분의 1의 summation i는 1부터 n의 pi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식 중에서 결국 그두 번째 그 다시 15번으로 보시면 15번에서 그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내려갈 때 서메이션이 없어지는데 이 결국 그이 서메이션 i는 1부터 n 플러스 1의 pi를 서메이션 i는 1부터 n의 pi 플러스 pn 플러스 1이라고 치환을 하고 앞에 있는 cn c 뮤의 형태로 치환을 해서 풀면은 밑에랑 유사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혹시 풀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깊게는 풀어보진 않았는데, 좀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뭐 한번 시간 갖고 좀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그 앞에 리벅스 롬 쪽에 제한된 알고리즘들이 그냥 일반 스캐닝 라이다에 적용해도 그냥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뭐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특별히 뭐 이렇게 자기네들 필드 오브 뷰가 작긴 하지만 그러게 돼서 뭐 특별하게 막 그런 것 같진 않고 뭐 조금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건 그냥 인모션 인터폴레이션 그 부분에서 이것 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턴을 생성해내는 거니까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그런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특별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세 개로 그 끊어서 패럴럴하게 하는 걸 여기서 했었죠. 네네, 그 서브 프레임으로 나눠서 네, 그 저렇 원리가 저렇다 보니까 이래야만 좀 해소가 되는 게 있었을까요? 그냥 스캐닝 라이다나 상황을 보는 라이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머전 인터폴레이션 정도만 해줘도 그렇게 윗부분이 막 틀어질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결과에서 보여줬다시피, 네. 그거는 보호차체에 따라 다른 거 아닐까요? 보통 라이다서의 그 라이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자동차에서 쓰다가 보니까 위아래가 큰 차이가 없는데 같은 경우에는 랩탑에서 계속 들고 다니면서 움직인 거 핸드헬드로 하니까. 같아요. 네. 그래서 나온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것도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포즈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방식 아닌가요? 저거 생각했어도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일반적인 방식을 그냥 자기네들 프레임워크에 적용해서 뭐 성능을 높였다라는 그런 논문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거 보면서 좀 궁금하긴 했던 게, 그, SSD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한원 스윕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그리고 원 스윕할 때 걸리는 시간이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딱 구분 지어져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냥 계속 그냥 이상한 자기네들 만든 패턴에 대해서 그냥 나온 거기 때문에 얘네들 것 한정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저희 이제 SS 랩 라이다 같은 경우는 그냥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이렇게 딱 나오긴 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프레임 바이 프레임을 나오게 되면은 프레임 사이 간에 이제 갭이 있는 거고, 그 사이 안에 그 각각의 포인트들이 이제 찍히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모션이 있을 때 그거 적용을 위해서. 저도 그런 이유기 때문에 이 리니어 예. 데플레이션을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혹시나 얘네들도 그런 건가 싶긴,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적은 건가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괜히 제가 갑자기 질문을 착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 하나 질문 있는데, 그 질문 좀그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는 게, 그 리시듀얼 플레인 투 플레인 그 뭐지? 이게 22페이지인가? 22요? 22페이지 마지막에 리시듀얼 벡터 계산하는 부분 보면은 그 웨이트를 두번 곱하거든요. 웨이트를 두번 곱한다. 아, 여기 있고, 여기, 저거는 혹시 뭐라고, 계산 뭐라고. 표현이 걸까요? 아니면 수식에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저, 코드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식 제곱을 위해서 그랬나? 졸업하기 좀 이상하긴 한데. 잠깐만요. 요거는 그렇게 돼 있고, 네. 그 앞에 살펴보면 이것도 똑같이 돼 있네요. 네. 여기는 웨이트가 따로 두번안 곱해지고, 네.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수식 자체는 이렇게 돼 있고요. 웨이트. 그 웨이트, 그쵸, 웨이트는 그냥 이제 최적화할 때 좀 무게를 주기 위해서 한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저게 그냥 구현상에 실수? 있는 실수는 아니겠죠? 네, 실수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아시나 싶어.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일단, 찾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그러면은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김기섭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 밑에 이 알림말도 지금 나오고 있나요? 알림말이요? 아니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백엔드에 관한 하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페이퍼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Switchable Constraint라는 아이템이 있고요. 그다음으로 Dynamic Covariance Scaling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로버스트 백엔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슬램을 간단하게 보드매트리 플러스 루프 클로징이라고 생각했을 때 드리프트가 기본적으로 보드매트리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루프 클로징이 필요하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그 드리프트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 왼쪽과 같이 이제 삼님 지금 목소리가 네. 좀 계속 끊기는데요. 네. 아 그러면은 아마 인터넷 사정 때문에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제가 인터넷을 잠시 교체해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네. 네, 그 제가 계속 접속이 되어 있나요? 네네, 아, 접속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훨씬 괜찮아졌어요, 지금. 아, 괜찮나요? 예. 네네. 네,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 GIF에서 보시다시피 드리프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룩 루프 클로징을 하려면은 리비짓한 플레이스랑 어디인지 정확하게 디텍을 해야 되는데 루프 디텍션이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리코니션이 실패한 건데 이제 이유로는 퍼셉션 엘리어싱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인데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같은 장소인데 뭐 다이나믹 오브젝트 있다가 없어져서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그 플레이스 리코니션이 실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잘못된 노드 간의 컨스트레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은 그거를 알진 못하죠. 그래서 그 컴퓨터 시스템은 그 잘못된 사실은 잘못된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래프를 이상하게 이제 변형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 false positive 클로즈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 예시인데요. 왼쪽 그림은 루프 클로징이 안 일어난 경우이고요. 오른쪽 중간 그림은 잘못된 노드 간의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함으로써 트라젝토리 전체가 아예 망가지게 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하는 힘만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복잡한 예시인데요. 초록색이 이제 정답 트라젝토리이고 회색은 두 노드 간의 컨스트레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컨스트레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만족하도록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하늘색과 같이 전체 트라젝토리가 그냥 뭉개져 버리는 그냥 아예 페일하게 되는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12년도에 스위치업을 컨스트레인트라는 논문은 어떤 이제 자기들 방법을 쓰면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빨간색 정도처럼 유지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 준더러프는 지금은 그 호주의 큐티에 계시는 분이 잘 하셨고요. 처음에 11년도에 브리프 지스트라고 그 비주얼 플레이스 리코니션 방법을 제안하셨는데 그 기본적으로 플레이스 리코니션이 뭐 100%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 어펜딕스에서 이거를 좀 로버스트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러면서 간단하게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쭉 이후에 후속작을 발표를 하셨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잘못된 루프 클로저 캔디데이트를 버리자 이고요. 근데 어떤 게 잘못된 루프 캔디데이트인지 이제 나중에 알면 의미가 없으니까 런타임 중에 구체적으로는 옵티미제이션 하는 도중에 이제 알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제 구현상에서 실제 이 논문에서는 잘못된 루프 컨스트레인트를 빼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스위치가 걸려 있어서 그 스위치 값을 0 또는 1 이렇게 같이 옵티마이즈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즈그래프 포뮬레이션을 보면은 파란색처럼 그 오드매트리가 있고요.
간간이 초록색으로 루프 팩터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는 이 루프 팩터가 기본적으로 노드 i와 노드 j가 연결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스위치 배리어블 s가 연결되게 돼. 그러니까 세 개의 인자가 들어가도록 이제 수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은 기존에는 첫 번째 파란색인 오도메트리 팩터 텀과 두 번째 초록색인 루프 팩터 텀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가장 간략하게는 이렇게 포스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겠고요. 뭐 여기서 초록색 노드들이 잘못된 연결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렇게 호버넘을 씌운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로버스트하게 바보고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잘못된 게 연결되면 망가지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이 루프 팩터 앞에 웨이트가 있어가지고 웨이트가 0 또는 1이어서 잘못된 루프 팩터는 0이 되도록 옵티미제이션 중에 0이 되도록 할 수 있다면은 자동적으로 이 텀이 전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였고요. 근데 요거를 결국 옵티마이즈를 같이 하겠다는 건데 이게 0 또는 1이라고 디스크리트 배리어블이게 되면은 그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릴렉세이션을 하게 되는데 뭐 당연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시그모이드로 이제 변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그래서 요 앞에 웨이트 텀이 우리가 사실은 0 또는 1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럼 이제 최적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0에서 1 사이에 시그모이드 값으로 조금 릴렉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요 S 값이 이제 그 새로운 노드이기 때문에 이 노드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므로 이 노드는 프라이어를 가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뒤에 한 가지 프라이어 텀이 들러붙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마는 여기는 제너럴하게 감마라고 써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1이라고 생각하게 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인 거죠. 프라이어니까. 기본적으로는 1인데 이제 전체 그래프를 옵티마이즈 하다 보면은 요 텀을 이제 0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보면은 이 루프 팩터 텀이 결국 수정이 된 건데요. 원래는 요 레지듀얼 부분만 있었는데 레지듀얼 앞에 웨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니셜 아이디어였고요. 근데 웨이트를 같이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노드로 두고 S라는 노드를 두고 S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시그모이드가 되고 거기에 이제 프라이어 컨스트레인트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다양한 종류의 폴스 컨스트레인트가 생겼을 때 또 일관되게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에는 랜덤하게 이런 회색의 잘못된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어떤 복소적인 부분에서만 잘못된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세 번째는 그런 복소적인 것들이 랜덤하게 여러 가지 있을 때, 마지막에는 이 로컬하게 이런 그룹적으로 통째로 잘못된 팩터들이 있을 컨스트레인트들이 있을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아웃라이어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로버스트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한 게 스위칭 컨스트레인트 논문이었었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코베런스 스케일링 논문은 바로 그 다음 13년도에 나왔었는데요. 기섭님, 저 지금 여기 다음 그 토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 하나만 여쭤보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서 그 시그모이드 형태로 추가된 0, 1이라는 웨이트가 옵티미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같이 구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팩터, 루프 팩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잘 팔로우를 못해서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가 노드를 나타냈는데요. 노드의 값, 노드는 이제 실제로 옵티마이즈가 되는 값이니까 S값 자체도 값이 최적화가 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S값이 처음에 1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 최적화에 따라서 0으로 수렴, 아니 0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처음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프라이어 여기 감마가 1이기 때문에 예. 이 뭐랄까 이 식을 최소화하려면은 당연히 S에 1이 들어가야 요 텀이 0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별일이 없다면은 S는 1일 테고요. 근데 S가 1일 때 만약에 잘못된 팩터의 경우는 여기서는 요 텀은 0을 얻지만 요 에러 값은 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팩터의 경우는 옵티미제이션 상에서 자연스럽게 요 S를 0으로 보내려고 하겠죠. 얘가 1이 되더라도 얘가 얘를 1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위칭 컨스트레인트에서는 그 S 웨이트 값 자체도 옵티마이즈 되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이나믹 코베런스 스케일링에서는 한 줄 요약하자면은 그 웨이트가 결국 옵티마이즈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로드가 너무 커졌다. 그거를 좀 내부적으로 포함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좀 빨리 되게 하자라는 게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일단 스위치업을 컨스트레인트보다 빠르다라는 걸 제일 크게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노드 없이 기존 슬레임 프레임워크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스위치업을 컨스트레인트에서는 그 팩터를 새로 정의를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랄까 기존에 어떤 우리가 쓰고 있는 루프 팩터 코드에서 그걸 전혀 변형 없이 거의 뭐 한두 줄 수정으로 쓸 수 있다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뒤에 코드 예제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먼저 복습을 해보자면 스위치업 컨스트레인트에서는 이렇게 했었고요. 이 논문에서는 암말을 그냥 1이라고 익스플리시하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더메트리 팩터고 두 번째는 루프 팩터인데 앞에 웨이트가 붙어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웨이트 노드의 프라이어 팩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S가 별도의 노드 옵티마이즈 되는 대상이고 지금 포뮬레이션이 되었었던 거죠. 스위치 오브 컨스트레인트에서는. 그래서 요거의 한계를 짚어보자면은 별도의 스위치 베리어블이 도입되었고요. 그래서 이트레이션마다 결과적으로 루프 하나하나마다 오토매이트해야 되는 노드가 하나씩 더 늘어난 거니까 그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뭐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별도의 노드를 좀 두고 싶지 않다는 게 DCS의 핵심이었었고요. 그래서 DCS는 그래서 그 웨이트 되어 있는 루프 팩터 식을 풀어서 쭉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식이 이거였는데 이 제곱텀을 풀고 그거 앞에 이렇게 곱해진 것들을 중앙으로 모으고 다시 정리를 하고 보니까 레지듀얼은 그대로고 이 결국 웨이트라는 게 그 말라노비스 거리 계산할 때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겠더라 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요 경우에는 이 앞에 뭐 들러붙는 게 없으므로 우리가 그러면 아 코베런스 매트릭스만 어떻게 좀 잘 수정해 줄 수 있으면은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요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이슈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요거를 안에 코베런스 매트릭스에 넣은 건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리액션 프라블럼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는 그냥 시그모이드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S인데 S의 성질을 알면은 S가 만족해야 될 조건들을 알면은 S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S가 만족해야 될 조건들에 대해 탐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위처블 컨스테인트 시계에서 보셨다시피 퍼펙트에 대한 로스텀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관성을 잃지 않고 이 썸 표시를 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루프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식이 기니까 원래 레지듀얼을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S 인포메이션인 요 친구의 인버스를 코베리언스를 요 파이 대문자라고 쓰면은 원래의 루프 하나에 대한 로스텀은 아까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뭐 식이 바뀐 건 없고 단순하게 그냥 축약형으로 적은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S가 아까 말했다시피 벡터가 아니라 스칼 때문에 이렇게 코베리언스 값이 그냥 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 하나의 로스텀을 H라고 부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지난번에 발표했다시피 슬램이 결국 리스트 스퀘어 옵티미제이션이 되는 거고요. X는 B를 풀 때 미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H라고 정의했던 이 친구의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게 는 0이 되는 값을 찾도록 우리가 결국 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고 S는 이거다 라는 게 도출됩니다. 그래서 그 미분한 게 능형이 되는 S를 다시 원래 H식에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식이 좀 길긴 한데 그냥 S를 요 자리에 넣었다 요 자리에 넣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그 로스 H는 사실은 S에 관한 함수기도 하지만 또 카이에 대한 함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요 코베리언스는 상수기 때문에 상수에 대해서 미분할 필요는 없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로 S에 대해서 미분해줬으니까 당연히 요 카이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도 능형이 돼야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가 미분할 때 능형이도록 식을 수정했고 얘를 다시 카이로 미분해서 요 친구가 능형이 되는 어떤 값을 구하면은 우리가 그 S에 대한 성질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능형이 되는 될 때가 이제 옵티멀인데 요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카이가 분자에 있으니까 카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루프 배표 레지듀얼이고요. 모든 루프 컨스트레인트가 다 정확하게 잘 들어왔으면 카이 값이 0이고 요 미분 값도 는 0이어서 옵티멀 값이 적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요 카이 값이 결국 어떤 0이 아닌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값에 따라서 그 에러 H가 바뀌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카이가 마이너스 무한이나 플러스 무한으로 가면은 요 값은 그냥 코베리언스 제곱분의 코베리언스 제곱이니까 코베리언스 값으로 수렴합니다. 여기서 그 코베리언스는 유저 파라미터이고요. 뒤에 가서 이제 다양하게 어떤 값을 셀렉트해야 뭐 결과가 나을까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라는 거 일단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카이가 0이면은 H는 0으로 가는 이제 옵티멀한 경우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튼 간에 그 스케일드 루프 레지듀얼은
항상 커버넌스보다 작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루프 노드의 각각의 에러는 미리 정해둔 커버넌스 값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그 어퍼바운드를 얻었고요. 그래서 요 기존의 H식을 다시 요 부등식에 대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쭉쭉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거를 다시 펼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위치블 컨스트레인트에서 봤듯이 S가 결국 웨이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웨이트는 1보다 클 수는 없죠. 그래서 S가 결국 1과 요 값 중에 미니멈 값이다 라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사실 한 줄 요약 컨트리뷰션은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은 스위처블 컨스트레인트에서는 S가 매 이터레이션마다 옵티마이즈 돼야 되는 대상이었다면은 DCS에서는 S가 그냥 요렇게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그냥 계산식으로 딱 떨어졌다 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은 요 코베런스 값은 그냥 뭐 임의로 저희가 주면 되고요. 이거 세레스 코드인데 요 2D 모션에서 이그잼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값이 델타 X, 델타 Y, 델타 Z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있었는데 원래 레지듀얼 디프에다가 앞에 그냥 스케일링 팩터 S가 붙는데 요 S는 뭔가 옵티마이즈 되는 값이 아니라 그냥 위에처럼 이렇게 한 줄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거의 뭐 한 줄 아니면 두 줄 정도만 더 추가하게 되고 기존 레지듀얼 앞에 그냥 이렇게 상수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좀 당연한 얘기인 게 C값이 크면 에러가 큰 노드이고 좀 잘못 추가된 루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너무 에러가 크면은 걔들은 그냥 좀 웨이트를 거의 0에 가깝게 주자 그냥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막 긴 유도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좀 당연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인텔 데이터셋 파일로 LS에서 실습 코드를 진행한 결과 뭐 대략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웃라이어가 5개 있을 때는 뭐 이 정도의 결과. DCS가 없을 때는 이게 노드가 그래도 한 1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정도만 있어도 일부 깨지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개 정도만 있더라도 트라젝토리가 망가지게 되고 근데 DCS는 이제 잘 유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어디까지 좀 견딜 수 있을까 해서 좀 높여봤더니 100개에서는 좀 깨지는 결과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에 있는 결과인데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잘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스위터블 컨스트레인트보다 뭐 항상 다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리스크 코버리언스 값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어떤 값이 뭐냐 해서 쭉 다 알아봤는데 그거를 사실 엠피리컬하게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셋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도 아웃라이어 루프가 최대 몇 개까지 있을 때 잘 버티나 봤더니 예를 들어서 A는 이제 유명한 빅토리아 파크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의 100개, 한 200개, 300개 이 정도까지도 거의 일관되게 견디는 결과를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조금 못 깨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꽤 빠르게 끝났지만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 마지막 페이지예요. 네.
예, 여기에서 지금 빅토리아 파크 같은 경우에 아웃라이어 개수가 늘어났을 때 갑자기 확 커졌잖아요. 근데 저때 이제 어퍼바운드 코베리언스는 임페리컬하게 다 구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결과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저도 논문을 다시 봐야 할것 같긴 한데, 아마 어떤 코베리언스 값 하나를 딱 고정해놓고 실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그 빅토리아 파크에 맞는 코베리언스 값을 찾아놓고 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시나리오에 맞게 좀,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는 게또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근데 같고요. 일단 찾으면은 뭐잘 된다 라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예전 기본적으로는 이제 루프 클로저 판단하고 최적화를 할때 이제 잘못된 걸 찾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루프 클로즈 디텍션 할때 되게 정확하게 찾는 게 주요한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정확하든 아니든 최대한 많이 찾는 게 좋은 거네요, 이거에 따르면은. 네, 뭐, 한 100개, 200개까지 견딘다고 쳤을 때, 네. 많이 던져주면은, 이 풀에서 견딜 수 있을 정도라면 많이 들어오면 또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결국 네네. 로버스트하게 해주는 역할을, 프론트엔드 단에서 할 거냐, 백엔드 단에서 할 거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궁금한 게 이거 왠지 기수님 경험이 있을 것 같아갖고 실험해 보셨을 것 같아서 혹시 DCS 썼을 때랑 보통 후버로스로 아웃라이어를 좀 줄여주잖아요. 후버 같은 걸로 막았을 때랑 비교해 보면 그 비교했을 때랑 그좀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글쎄요, 일단 제가 후버 놈 씌워서 해본 경험이 사실 없긴 없고요. 근데 저자 말로는, 컨스트레인트 논문에서 이제 있었던 말인데, 뭐,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었어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 네, 뭔가 후버놈을 그냥 막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최적화를 시키게 이 수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말하면 코베리언스 어퍼바운드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새로운 하이퍼 파라메터가 생기는 거니까 굳이 그 후버로스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 차이가 많이 나왔는지 좀 궁금해서. 근데 좀제 생각으로는 후버놈은 결국 하이에다가 그 놈을 씌우는 건데, 하이가 제곱으로 늘어나는데, 하이가 클 때는 이제 리니어하게 늘어나게 하죠, 이게 후버놈이잖아요. 그래서 하이가 크면은 결국 후버놈 씌워도 로스가 결국 점점 커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스위처블 컨스트레인트나 DCS에서는 오히려 하이가 크면은 가 0으로 이제 수렴하게 되잖아요, 요식을 보면은. 그쵸. 그래서 아예 정반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후버놈에서 또 당연히 아웃라이어가 있으면은 아예 페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래서 빅토리아 파크나 아까 실험, 그 토이셋에서 이제 아웃라이어 넣어놓고 실험해봤던 결과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DCS on이랑 off 말고, 이제 다른 좀 레귤러라이저 넣어놓은 거랑 비교한 결과 값은 혹시 있나요? 글쎄요, 논문을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찾아보고 댓글로 남기겠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카토그래프 안에서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DCS 같은 걸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이제 되게 지금 흥미롭게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성능 개선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얼마나 일반적인 케이스들까지 다 커버를 할수 있나가 이제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근데, 뭐, 제 의견입니다만, 되게 다양한 데이터 셋에 대해서 점이 많이 들어있고, 뭐,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웃라이어가 사실 100개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뭐, 바라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로봇하게 해주는 데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프론트엔드 쪽에서 그 리콜을 높이고 프리시전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거를 그냥 적용하는 게그 속도상으로는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긴 하겠네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 유저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저 친한 하나 또 있는데, 왠지 다른 질문,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저는 다음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제 계속 제가 여쭤보는 것 같아갖고, 아, 아닙니다. 이게 13년도 논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이후에 혹시 저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저거를 좀 없애려는 방법이나 뭔가 자동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논문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후속 논문 제가 막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있나요? 예. 에드윈 홀슨이라고 매칭 쪽에 유명하신 교수님이 뭐그 뒤에 한두 개 하신 것 같기는 하고요. CS가 너무 구현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좀 이거를 실제로 많이 쓰는 것 같고 뭐 저희 교수님도 옛날에 과제하실 때 그냥 DCS 썼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연구는 계속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후로 막 이걸 찾아보진 않았어가지고요. 네. 저도 찾아보진 않았지만 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저는 질문 지금 있으세요? 네, 그럼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기사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이용희 그리고 이정훈님께서 각각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